왜 여수화로 들어오셨어요? 나스 딱딸이 일서 교장 지다사님 하고 있었다니까요. 영혼의 절정의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르르기 불과 비로도라는 순간 일떠붙다는 거죠. 역적만 기대마사지만 믿으면 딱딱이 없습니다. 현실이 조금씩 안타깝죠. 엄마, 아빠.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예 나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있었습니다. 요수의 리더십을 오늘 여덟 가지로 살펴보는데,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발품 리더십. 발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복을 주실 때 3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수 정통 교단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사를 섭리 예정 작정하셨겠지.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복이 다 주님의 오른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네가 행할 때 심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았어.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준다는 것은 안 밟으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은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세리 발로삐라.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인천 찍고 저희 교회가 부흥이 딱 되니까요 거리로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강남교회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디서 옵니까? 인천에서 오는 거 쉽습니다. 거리로 시간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넘는 겁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리가 시간이 문제가 안 돼요. 차를 타고 3시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요. 3시간 오는 사람 내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까운 교회를 가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토요일부터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 가듯이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테프 듣고 찬양 CD 들으면서 차 안에 부흥해 차 밖에 부흥해. 여러분 차를 타고 창문을 열고 머리카락 날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박자를 두드리면서 김밥 뜯으면서 그 기분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게 소풍이요. 그날은 뭐 그런 재미가 있는 날이에요. 제일 먼저요 그 인간은 또. 가까이 있는 건 외로 시간 제가 해서 땡치를 가서 헤드거든요. 그 사람은 30분 전에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거리가 시간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오늘 교회가 부흥이 왜 안 됩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아줌마 저 앞집에 저 아줌마 예수님도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장을 찢으세요. 그 앞집에 아줌마가 주차하다가 싸움을 하고 예배당 차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그래가지고 막 한두 번 싸운 게 아니고 막 아줌마하고 막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저 아줌마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그 아줌마가 안 나올 것 같지만 10년, 20년 지난 사이에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주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세례받고 미국에 그 하나님께서 집사된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그 집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이 성신이 생기면서 나중에 그 아줌마가 오고 싶어도 그 독한 여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여자 오면 장을 찢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5년, 3년 사이에 내가 가본 그 집구석에는 상당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5년 동안 공을 들이고 쭈쭈바 사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5년 동안 눈물을 흘리는데 원칸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거기에는 못 가. 그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전도가 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발바닥으로 쇠리 밟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영혼을 붙여줄 줄 모르기 때문에 쉐리 밟으라 이 말이에요. 밟아도 밟는 것을 준다는 말은 안 밟으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대로 행함대로 신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밟아도 밟는 거는 내가 밟는 거예요. 천사가 밟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확실하고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오금을 높이고 조금씩 얻지 마세요. 건너가고 짬바고 말바닥으로 씨를 밟았어요. 옛날에 전라도 지역에 여러분 그 신안 쪽에 가보면요. 문중경이라는 요정도 사는이요. 꼬무신이 얼마나 질겨요. 꼬무신을 한 달에 한 그릇씩 바꿔시키면서 그 소변 맞은 여자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6천명을 전됐다. 6천명. 그분들 그 제자들이 김중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그분 조카라 하더라고요. 안산 제일의 고흔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유명한 믿음의 거장들이 여정도사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됩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이 성시와 운동을 하고 CCC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리나무 숲에서 볼때같이 일어나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세계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려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 CCC라는 그런 데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여인의 시집가서 소방맞은 한 여자가 꼬무신 질질 따라가면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밑에서 수많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발품을 팔아요. 발품을 발바닥에 딸도록 하는 거.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언짝 달싹하라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누가 오겠지? 하나님 다 예정하고 섭리하고 작정 해놨겠지? 니나 잘했어요. 니나 잘했어요. 누가 발품을 팔아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손을 발을 아끼지 마세요. 주의 복음 들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패션은 복음 전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순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순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발이 여러분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시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쓰임받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찬양할 때 그 손을 입을 그 발을 들어 쓰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는 아프지도 죽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요. 발품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가만히 낭만을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언약의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땅은 당상이기 때문에 확 가서 밟아버려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비는 대로 싸그리 다 죽었다. 종과 행을 밟아봐라. 네 발바닥에 발란 것을 가로세로 다 죽었다. 종과 행으로 가로세로 동서남북을 사통팔달에 복을 준다 하는데 왜 안 밟아? 가서 밟아삐져. 깃발을 꽂고 가서 밟아버렸어요. 강남교회가 여러분의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장하신 여러분 꽉 차있지만은 저는 정필도 목사님께 배운 게 그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를 하더라고. 믿음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뭐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스케일이 있고 디테일이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 일단 통이 커. 통이 주의해. 이 입을 넓게 열어서 입을 넓게 딱딱 벌리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응답이 있지. 무슨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종재기 같은 거 하나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밖에서 주면 종재기 철학도 내려버립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사이즈를 넓히세요. 지금은 넓혀놔놓고 이빨도 있었고 해놔놓고 기도해야 되지. 믿음은 종재기만 좁게 해놔가지고 되겠나. 후라이팬이 작으면 물고기 큰 것들은 물고기가 크기 때문에 후라이팬보다 물고기를 부린다 하잖아요. 그게 바보죠. 그게 믿음을 키우세요. 지금을 넓히세요. 발바닥으로 세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세지면요 거침없이 하이킥이 됩니다.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뭐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주님께서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강남에서 지역은 어디까지든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강남 여기 옛날에 강남이었던 강남 초등학교 아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원래 목사님 아들님 장로님 아까 얘기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강남 초등학교 강남 중학교 여기가 그 시기를 하더라고. 여기가 본부예요. 본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데가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부터 대한민국 어디라도 찍으세요. 저희 부산에도요. 서울 부산이 얼마나 뭡니까? 저희 지역에 김해 공항에 부산의 공항에요.
어떤 분이 발동인에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주중에는 새벽기도 우리 교회 나오고 주일날은 저도 교회 가더라고요. 돈이 안 될 때는 우리 교회 가고 돈 될 때는 저도 교회 가는 거예요. 부산 서울인데도 지금은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양떼라는 것은 여러분 초목이 있으면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양은 갑니다. 끄떡끄떡 갑니다. 양은. 양은 그건 동물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움직이지. 여기 또 도둑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풀이 있으면 끄떡끄떡 가는 게 동물이요. 서울의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게 얼마나 메시지가 좋고 젊은들이 1,500명이나 있고 이런 교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지발로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여러분 떡국 한 그릇 해주고 청년들하고 커피 한잔 했는데 10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그 청년들이 곳이 폐쇄하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몰라요. LA 가보면 청년들 거 있습니다. 세상이 좁고도 넓고도 좁은 거. 제가 일본에 신주쿠 집회 갔는데요. 일본의 그 동경의 신주쿠가 얼마나 인간이 많은데 지나가다 툭 받쳤는데 한국 교인을 만났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집회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아이고 텔레비 나오는 목사님 오셨다고 알아보더라고 보니까요. 세상에 지구촌이요.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별로 돈은 안 되지만 오늘의 교인은 돈이 안 되는 청년들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경향 각지에서 모여있는 청년들을 빵신하게 믿어주세요. 지금은 그 시작이면 얘들이 어디서 무엇 될지 몰라. 이 청년들의 무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빵이라도 주고 떡이라도 주고 발품을 팔자 이거예요. 발품을 여러분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몸으로 뛰는 거예요. 다 몸으로 떼우는 거, 공부도 몸으로 떼우는 거, 효도도 몸으로 떼우는 거고, 신앙도 몸으로 떼우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의자 붙들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장로님 권장면 의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인들 다 빠져나가는데 그 목사님 의자 붙들고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박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오. 이 자리에 있는 김 집사 가정에 요즘 문제가 있어오니. 사람이 여러분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히프로 진도가기 붙이고 있어야 학위가 나오지. 궁뎅이가 가벼우면 안 돼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쓴다, 힙으로 쓴다. 찰떡같이 붙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학위가 나오고 논문이 되지. 여러분 고시가 패스가 되듯이 내 발로 뛰어야 돼, 내 발로. 오늘 성도들이 꼼짝달싹을 안 하고 오금을 높이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어째 되겠지? 뭐가 어째 돼? 네가 해야지, 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너의 발과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발품 믿으시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셨다 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주권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벽이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요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요사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7절에 9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세 번이 반복되는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담대한 리더십.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사람이 결국은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요. 담대한 리더십이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든지 그 무엇을 해낼 때 할 때요 하나님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이 약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마음이 담대할 때 담대한 사람이 겁을 잃고 담대한 사람이 나갈 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약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큰 소리 치지만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인생을 하직하고 싶을 때가 있는 내 막살 놓고 치아피면 될까 아이가 내 씨 사표 내면 될까 아이가 씨 그만 두지면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고 쉬운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요수아를 따라오겠어요? 저 뭐예요? 모세 시다버리 아이고 쫓겨난 게 안 그런지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나라가 뒤숭숭하고 지금 어지러운 쪽에도 뭐 별 게 다 설치네. 모세 시다버리 눈에 아들 주지 니만 건너가라 졌어가 그러면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뭐 나갔다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대통령 사표 낼까 싶었어. 못해먹는다 할까 싶었어. 하나님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여호수아야, 미리 꽃 다 있을 기다. 앞으로 못해먹고 싶을 때가 올 기다. 사표 내고 때리치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을 때가 올 긴데, 그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마음 짜부러진 소리를 말도 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어차피 네가 인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존경받고 칭찬받을 게 꿈도 꾸지 마라. 더럽고 추접은 세월이 올 거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구도 먹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게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일을 할 땐 김목사, 요구도 먹는 거 신경 꺼라. 욕을 안 해도 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옥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욕으로도 먹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앞에 찬양한다고 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봐 눈을 전부 다 감고 하더라고. 어떤 분이 눈깔을 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단에는 강중에 훔쳐가지고만 눈을 감고 신경과 진정을 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좀 그 시기 해. 보는 것만 해도 더럽다니까. 눈을 지그시 감을 때 참 신령하다 이래 보는 데도 나는 자가 좋냐 잠이 되냐. 왜냐하면 사람이 앞에 설 때는 평판이 다양합니다. 앞에 설 때는 십자포화가 날라오고, 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평판이 다양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설친다고, 가만히 있으면 뭉쳐나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도력을 바라고 맨 앞에 섰다는 건 일단요 평판에 그냥 나가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사람 말을 작작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교회가 산으로 간지 바다로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회를 하실 때는 소신과 밀어들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목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교인들이 한 4, 5천 명 되면요 4, 5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적인 성목사님이지만요, 말을 안 듣는 게 더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주님하고만 통하고요, 주님하고만 늘 큐티하고, 주님하고 영적으로 신통, 인통, 물통, 사통하면 되지. 교인들하고 통해서만 하겠어요. 교인들 5천명하고 통하려고 하면 성목사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사천갈래가 갈라져야 될텐데, 그러면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 버려요.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약하게 먹어버리면 사탄이 여러분 안방으로 숙이 들어버립니다. 항상 마음을 빵실하게 주여, 으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안 됩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원래 부드러운 남자예요. 중학교 때 가서 여학생한테 두드러나고 학교를 다니고, 사람 눈동자를 제가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 민망하고 나는 눈가를 어떻게 뻗쳐다 봅니까? 아주 저는 소심한 사람. 당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설사를 잘 자라는 사람. 예민한 사람. 그렇게 예민하고 이러면 소심하고 사람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우울증 환자가 채가지고 한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먹겠나, 그게 저 어릴 때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자취를 11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했습니다. 대학 3년 때 암수술을 했습니다. 여자한테 두 번째 했습니다. 집구석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으이씨. 고향에만 갔다 오면요, 공부할 때도요, 고향에만 갔다 오면 나도 머리에 한숨이 툭툭 나와. 그 친구들, 야, 너 왜 자꾸 한숨이 쉬냐? 너 우리 집에 살아봐라, 이 새끼, 한숨이 나오는 거. 집에만 갔다 오면 나도 머리에, 으휴, 한숨이 자꾸 나오더라니까요. 그렇게 좀 우울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마음이 소심하고 약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일을 하려니까 요것도 먹을 것 같고, 저 일을 하려니까 또라이 소리 들어가고, 이걸 하니까 말라버릴 것 같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눈치 코치던데고, 으이씨. 맨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의 뜻을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폐대를 향해서 부르는 상에서 쫓아간다. 뭔는 것도 그럴까? 똥개는 짓으라, 귀찮은 간다. 그렇게 살다 본 게 여기까지 오더라고. 밀어붙여, 밀어붙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심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거는 무슨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 쪼다, 덩신 얼마든지 들어쓰시잖아. 하나님은 붙잡아 쓰실 때는 막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쪼다 같은 게 막 허리하게 되고 덩신도 잘 쓰시고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한 자는 특강자가 되고 개떡 같은 성질도 천떡같이 쏘신다 하는데 됩니다. 거기서부터 배짱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짱, 꿀짱은 아니라도 배짱이라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 강남에 와가지고 얼굴 자랑하기는 흔들리고 배짱 하나는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도도하게 살아간다. 왜요? 마음을 강하고 담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이나 강조한다니까요. 산 세 번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여기서 되면 되겠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다 위기 때 짜부러지고 인자서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전 받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밥은 물다 꼬라지고 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을 잃지 마세요. 저 같은 소심쟁이도 저같이 우유보다고 눈치 코치 본다고 그저 남들 앞에 요란을 떠먹으려고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저 남들 앞에 말라는 소리 또라이 소리 등신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일기를 하루에 다섯 장씩 쓰고 조심하자 승가하자 맨날 그랬는데 중학교 때 내용이나 고등학교 내용이나 똑같더라고. 쏘가지 싸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나 담대하게 하는 나를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좀 소심한 건 사실이지만 소심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홍콩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홍콩에는 여러분 주의하라는 게 한문으로 소심하라 이렇게 있더라고. 내 체질이 있다 홍콩 체질이다. 이게 중국 홍콩 계절로 가면 이게 소심증이 있는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우리말은 말로 우리말은 째째하다 하지만요 거기 그쪽으로 가면 센서티브하다 브라이어티하다 아주 여러분 주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어때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질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축복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평판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누가 아니라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럼 쪼다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쫓아내도 내성적으로 급등하고 하나님 나를 만들었는데 그래 그걸 즐기는 거 소심하니까 예민하니까 센스티브하니까 설교도 잘하잖아. 그것까지 그냥 끌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기특하잖아.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제 성질에 제 성깔에 제 약점에 자유가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평판에 나가 떨어지지 말자.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할 것도 없고 사람 욕한다고 무시할 것도 없어. 똥개가 짖든지 말든지 경부선 가는 거예요. 담대한 리더십을 갖자. 담대한 여기서 담대한 리더십이라는 건요 그냥 배짱만 가지라는 게 아니고 창피할 때 부도를 맞았을 때 암병이 생겼을 때 기죽지 마라 이 말. 사도 바울에서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사모님 소리 들을 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집구석은 히떡자빠지고 부도가 났고 사기를 당하고 덩신 쪼다같이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실수야. 잘못했고 죽일 놈 썩을 놈 소리 듣고 5판 4판을 하고 여러분 병이 들이닥치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돈은 없고 집구석은 짜부러졌을 때도 기죽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포기하지도 마고 기끈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때려치지도 마고 막살내지도 마고 능력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무슨 사장 될 때 돈 잘 될 때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창피 부끄러울 때 여러분 여기 출만할 때 더 이상 얼굴 들고 못 살아갔을 때도 너같이 빳빳한 걸로 살아가세요. 괜찮아. 지금은 자빠졌지만 참대 쳐버리라. 하나님 버릇을 한번 물어줬어? 된다니까요. 왕년에 안 자빠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국민한테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내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현실에 오늘에 지금 여기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와서
오늘 성경 1장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그걸 써 받는다. 성경 말씀 있으면 그냥 믿으세요. 놀랬고 그걸 365번 써도 저는 통계 얘기하면 나는 가짜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네 같이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잘 들으면 정신과 병으로 10달 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3달 되고 하늘 말씀에 막 감동이 될 때 말씀 한 구절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수를 바라고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뭐같이 빳빳하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천번만 번 때리치우고 창피하고 끓었고 사표를 내고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마음을 빵빵하게 먹잖아요. 그때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고비를 지나고 보면 그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큰 사업을 읽은 사람들 보면 부도 안 맞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기도사고 난 뒤에 또 몸이 튼튼해지듯이요. 쓰러지고 자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치료자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을 빵실하게 먹잖아요. 때려치우고 사표내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마음이 담력을 잃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세트로 보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한 리더십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저기서 나가떨어져요. 여섯 번째, 이러다 언제 또 여덟까지 하겠어요? 메시지 리더십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축복이 인도가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 때 어디다?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올 때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로 거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흥을 합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축복을, 인도를, 치유를, 회복을, 역사를 이루어주시면 반드시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있다. 들어라 이 자끝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 들었어요. 새벽마다 큐티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찰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을 남기는데 감정이 뭘까요? 성령보다 홍보도 붙다고 살아갑니다. 한경길 목사님은 청년회 때 부흥에 참석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시하여 감사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98년을 기뻐 지나가 버린다. 항상 기뻐하고 98년 지나가다니까요. 데살로니서 5장 말씀을 평생의 구호로 기도 전으로 삼은 사람이 한경길.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경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외로 입으로 쉬면서 그만둬 시인 선포 선포를 하세요. 말씀을 아멘 아멘 선포를 하고 복창을 하세요. 말씀을 듣고 주여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집구석에 될 줄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그 묵상에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 어근이 똑같은 게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는 말씀을 내가 세게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약이야.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아까 전에 박하서, 석화는 용기소, 바이타민 다 되지 뭐.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유명한 분들 간장하는 것에 두 구절 따니 두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기동 고구마 전당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안 읽는 사람 어디 있어? 복을 받은 것 같으면 사도행전 읽을 때 안 되는 것들은 허영검 종이고 시커먼 글씨하고 그래 지나가는 것 같지만 믿음이 들고 복을 받을 사람은 성경들이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달고 말씀이 땡기고 그때는 여러분 허영검 종이고 시커먼 글씨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메시지가 말씀이 내 가슴에 레마가 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 운동하는 강정거리가 되는 말씀이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한 구절만 붙잡아 봐봐봐. 두 구절 은혜 안 받아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는 내가 이게 명한 것이 오다가 있다. 내가 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오늘 구절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 저는 이걸 짜투리 리더십이다. 짜투리 리더십이 뭘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역사를 하실 때는 작은 걸 가지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쌓인 거예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여쓰실 때 쌓인 걸까요? 짱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잡아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쓰실 때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입니다. 갈대상자 쫓겨난 거 가지고 모세를 운반하십니다. 삼손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블레셋을 묻힐 때 나귀 뺏다가 가지고 천명을 배치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쌓인 바닷가에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옵니다. 시력 나쁜 놈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돌판에서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실 때 쌓이게 뭡니까? 또 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500명 이어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 쪼가리 그 붉은 천 미본 하나 달아놓고 라합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합니다. 모세의 짝대기 그것 모세의 지팡이 요술 발망한 게 아니야. 미대한 강에서 땀에 똥에 쩔어가지고 소똥 냄새 염소똥 냄새 뺀질뺀질한 거 모세가 이러면 미대한 광야에 있었다면서 모래방이 있을 것이고 진주방이 있을 것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40년 동안 손때부터 뺏다지고 짝대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홍해를 따갈라 붙이신 것입니다. 안반수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것 떡조가리 천조가리 손만한 구름 뺏다구 여러분 짱돌 메르치 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서글픈 거 쪼가리 아이고 개코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그런 짜투리에 불과한 거 시다가리 같은 거 쪼개난 걸 가지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손에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네 손에 있는 거 떡조가리 천조가리 그 쪼가리 수준에 불과한 쪼가리 수준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돌판에서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에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기계 빵을 두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만 저와 이런 손에 있는 것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메르치 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쪼가리 같은 거 가지고 그런 짜투리적인 것에 불과한 거 가지고 아웃사이드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런 손에 있는 게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사투리가 심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어요. 헌신적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그 짜투리 꼬투리 짝대기, 돌멩이, 천쪼가리, 메리치, 대가리, 빵쪼가리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분, 홍해를 따가리시는 분,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저와 여러분은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위인들은, 영웅들은 그들이 위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무리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손 짜투리, 꼬투리, 여러분 돌멩이 짝대기 천조가리 그런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을 물리칠 때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별거 아니에요. 보름뜩 땡땡을 흘러가서 13만 5천명을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요, 내 손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내 손에 있는 걸 쪽팔리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이 또라이끼가 충만한 사람 어디 또 있겠어요?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차별화, 특성화, 통제시장을 노리라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스페셜한,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섭리, 허락, 예비,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여러분의 손과 발에 있는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미륵지, 대가리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네. 기도 제목을 네. 남겨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요수아를 사랑하셨지만은요, 요수아에게 당대에 모든 복을 몽땅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꼭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모세가 발바르지 못한 데 쑥 들어갔지만은, 요수아 당대의 가나안 족속을 다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요수아가 무엇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지도자에게라도, 어떤 축복받던 사람에게라도,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성령의 영혼들은 완전 무결한 영혼이 없어요.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한계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쓰실 때 한 사람에게 몽땅 복을 안 주십니다. 모세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여호수아가 못한 일을 또 사사들이 하고 흘러가는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받은 사나이지만은 여호수아 당대에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애물단지를 안고 지나간 거예요. 눈에 가시가 틀을 안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왜요?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금방을 교만을 못 피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점투성이요 문제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리더십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안 치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웅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한계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지막 날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지도자가 축복을 감당합니다. 내가 약점 있고 고통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동만 강하게 하옵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작은 시련, 작은 기도 제목 때문에 큰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여덟 가지 복을 주셨지만은 끝까지 다 주신 건 아니라니까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앞까지는 모세의 자리에 모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봉사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 역할이지만 거기 후에 그게 정복하고 살아가는 역사는 다음 지도자로 넘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지도자가 겸손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제목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 가보면요 기도 제목이 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물질을 많이 벌어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어도 사업이 그렇게 번성해도 이런 인물이 그렇게 좋아도 그 가정에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의 씨앗이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고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도자는 기도 제목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남아있어야 그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기도한다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다른 은총을 감당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끝나면 그 인간 끝난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장에서 송청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목날 정도면 그 인생이 다 살았다 이거죠. 내가 기력이 붙어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지도자 어떤 축복받은 사람에게도 몽땅 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겸손하라고, 끝까지 엎드리라고, 끝까지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제목을 남겨두시고 여덟가지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갖고 지혜를 갖고 담력을 갖추어서 가정을 다스리고 사건을 다스리고 빚더미를 청산하고 건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 불꽃같이 쓰인다는 분명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서 복의 그늘이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